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중간에 짧게 몇 가지 종목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에펜시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에 흐름이 좋았고, 또 마지막에도 뭔가 인위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3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유안타 증권에서 아주 꾸준하게 이상하게 매수를 했죠. KB증권도 매수를 했고, 또 젠백스 링크도 약간 이상한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은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유안타증권이 꾸준한 매수를 했습니다. DB금투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그래서 젠백스 링크와 크리스 에펜시의 유안타증권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이엠텍이 떡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갔다가 힘을 모았다가 또 오후에 쭉쭉 올라가서 9% 정도 상승을 했죠. 더 마음에 드는 거는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는 게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젠백스 지오도 오늘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6% 상승을 했는데 강하게 올라서 쭉 유지를 했죠. 이 종목들이 과연 내일도 잘갈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도 오늘은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저처럼 채굴을 해보라고 많이 소개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번거로운 일들이 가끔씩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 부품에 버그가 생기면 버그를 잡아야 됩니다. 얘는 무당벌레인데 이쪽이 따뜻하니까 이쪽에 붙어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무당벌레들이 여기 다 붙어 있으면 서로 모여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까고, 그렇게 해서 버그가 생기면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버그를 잡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채굴기 만들고 버그 잡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따라서 채굴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